이거 녹화하겠습니다. 버스는 떠났으니까. 안 돼요. 팔이 너무 아파요. 운동이 돼도 생각보다 살은 많이 안 네?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양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많이들 받아보셨죠? 국가에서도 한번 지급을 했었고 경남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산에서 양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도 드릴 겸 한번 직접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보고 수령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현장 분위기와 수령하시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일단은 먼저 절차가 있어가지고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백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네, 우선 신청서부터 작성하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자, 우선 신청서 작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오면은 그냥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는 5부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가지고 그 대부분 마스크 많이 사고 오셨잖아요. 네. 그 마스크 사시는 날에 오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보시고. 이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해요? 11월 13일까지만 해요. 11월 13일이요? 네. 그러면 이거 세대주만 오시면 세대주만 가족과 다 수령 가능하신 건가요? 네, 세대주분이 오셨을 때는 그 세대주분 신분증 들고 오시면 그 세대원 분까지 다 지급을 해드리고요. 아, 예. 예, 만약에 세대주분이 못 오셨을 때는 세대원분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모든 세대원 거를 다 지급해드립니다. 아... 이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접수 창구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온도 체크부터 하고 가실게요. 네. 35.6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네. 됩니다. 여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간격을 유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1.5m 정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벌써 지금 왼팔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팔이 너무 아파요. 네. 죄송합니다. 접수 창구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분증이랑 신청서 챙겨가지고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조회하면 바로 주시는 건가요? 다 확인이 되면은 네, 네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현재는 네. 수령대장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1인 가구셔서 네. 5만 원 나가고 있고요. 여기 5만 원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 원입니다. 보시죠? 네. 아,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아, 네, 간단하죠? 네. 자, 오늘은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해봤습니다. 오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게 됐는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네. 또?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되고 나면은 선불카드로 지급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특별히 이제 시민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